안녕하세요. 조희순 교수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6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1회부터 6회까지 하면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1회부터 6회까지 총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레도 시도 기법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당사 패턴,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킥, 그 다음에 아마 패턴, 그 다음에 쿵 도매미 파피술도 난 예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많이 대리도미넌트라든가 2차 속출험이라든가 많이 배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한번 6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여러분이 정말 평생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꼭 현장에서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면서, 자, 1회부터 6회까지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달릴 준비 되셨죠? 고고! 제일 먼저 레도 시도 그레이스 기법을 한번 활용해서 우리가 보이싱도 해봤고 애드립도 만들어 보았었거든요. 레도 시도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C코드를 예를 들어보면 O, 미, 솔에서 레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도 시도 이렇게 있어요. F다. 그러면은 파라 도를 잡고 1, 콩, 2 해서 솔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레도 시도. G로 올라가면 G코드를 생각하고 두 번째 코드를 넣어서 레도 한 다음에 G코드에서 도하고 시는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파샵 솔 이러면서 레도 시도를 했어요. 레도 시도 기법을 한번 프린트물 악보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키에 레도 시도를 계속 쳐도 예뻐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스 기법이라고 해요. 그레이스는 꾸며준다는, 장식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성인 반주의 비밀 1권 130페이지에 그대 내게 다시의 레미레도, 레도시도 그레이스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 내게 다시. 자, 여기서 레도 예쁘게 연주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산토끼도
느낌이 되게 다르죠? 자, 그러면 야곱의 축복에도 한번 레도시 두기법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한번 멋지게 만져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당사 패턴이에요. 한 단에 C코드가 두 마디 이상 되면 한번 당사 패턴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당사 패턴 1566-415 대리운전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하의 당사 패턴 1566-415 1566-415를 DM으로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566-415는 C, G, A마이너, A마이너, F, C, D마이너, G코드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C는 1, G는 5, A마이너는 6 이렇게 해서 1566-415를 하신다면 웬만한 노래는 아마 반주를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는 딱 보니까 당사 패턴으로 하면 너무 힘있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그 부분을 정의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동시에 치세요. 부, 레, 이, 크 할 때 아래로 C를 치고 크, 그 다음에 미, 도를 이렇게 연주해 보시는 거예요. 부, 레, 이, 크, 킥, 부, 레, 이, 크, 킥. 브레이크 기법인데 킥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신다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부, 레, 이, 크, 킥. 자, 이번에는 F코드로 해볼까요? 부, 레, 이, 크, 킥. 이번에는 G코드로 해보세요. 부레이크 이거는 끝날 때
있어. 예를 들어서 불이익다 이렇게 엔딩할 때 쓰시면 아주 멋지게 엔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얘가요 놀랍게도 전주에 쓰여요. 전주에 쓰일 때는 바로 극히의 5도의 증을 치는 거예요. 우리 증 코드 한번 훈련해 볼까요? C코드를 잡아보세요.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5번을 올려보세요. 그럼 바로 증이 되죠. 그런데 얘를 헐이라고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런데 헐 단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증을 쳤다가 내려보세요. 그럼 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D코드로 치면 헐 올라가면서 허, 이게 말이 들려야 될 텐데요. 헐 들리세요? 자, 이번에는요 엄지를 근음에서 도면 두 개를 내리세요. 그러면 도, 근음, 그 다음에 시는 장칠도, 단칠도. 그래서 시 내린 거, 미, 솔에다가 왼손은 도를 친 상태에서 허, 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 얼, 허, 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쁜 얼터들하는 보이싱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정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 기초적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멋스러운 반주법이 돼요. 한번 브레이크 끼게 적용해 볼게요. 불에 익게 이렇게 G의 증을 쳤어요. 예를 들어 F키잖아요. 그러면 F키의 5도는 C죠. 그럼 C의 증을 쳐야 돼요. 그래서 불에 익게 알겠죠? G를 해볼게요. G의 8, 5도를 생각하세요. 더 쉽게 하려면 G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G코드가 솔시래니까 아 D7의 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불에 익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한번 산토끼로 해볼게요. 설미래미 전주 브레이크 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는 불에 익 끝날 때는 C를 치고 전주할 때는 G의 층을 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니 정말 좋겠니 불에 익 이렇게 하면 엔딩이 되고요. 정말 좋겠니 하면은 전주가 돼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세요. 자, 브레이크 끼 기법 한 번만 더 정리해봅니다. 아, 브레이크 끼는 말리듬을 잘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주할 때도 쓰이고 풍주할 때도 쓰이는구나. 전주할 때는 으뜸 화음을 치고 5도에 불에 익극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엔딩은 불에 익극이 하고 으뜸 화음을 연주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브레이크 끼 얼터들을 사용한 기법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끼 기법을 아모르 파티에 한번 넣어서 연주해 볼까요? 이 마이너 키의 5도는 B7이잖아요. 그래가지고 B7이면 처음에 B가 C, 레샵, 파샵이잖아요. 왼손에 C를 쳐요. 그래서 엄지가 두 개 내려가면 C 내린 거 라를 치면서 증을 치니까 5번을 올려요. 어렵죠? 한 번 더 믿을 수가 없네요. B라는 코드를 생각하세요. E 마이너 키라서 5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엄지를 두 개 내려서 라를 치고 파샵을 증을 치면 솔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에 이 크게 해도 좋은데 이런 노래 콧불솔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콧불솔 알겠죠? 그러놓고는 노래를 들어가는 거예요. 콧불솔 사운드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솔솔 같은 한편의 얘기를 세상의 뿌리에 묘사 콧불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래
춤 췄다 그런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그래서 바로 등을 쳤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르 파티 브레이크 들리세요? 브레 사랑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임팩트 있게 또는 이렇게도 하세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얼터드의 여러 가지 보이싱 기법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진을 활용한 브레이크 킥 기법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번째 비밀 팁, 도온 반반 솔라시도 크기. 자, 얘는 도온 반반을 치킨 반반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치킨 반반 콜라 마셔 크기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치킨 반반 어른들 가르칠 때는 술 마시고 크기 하셔도 좋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도하실 때는 도온 반반 솔라시도 크기 이렇게 지도하시면 되세요. 아까 배웠던 브레이크 킥과 섞어서 사용하는 엔딩과 전주 기법이세요. 도온 반반은 왼손이 도 치고 오는 반음 반음 치고 솔라시도 크기 알겠죠? 자, 다시 이번엔 오른손 C도 같이 쳐볼게요. 도온 반반 솔라시도 재즈의 블루스 릭이라든가 또 전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팁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이것도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주를 만들어도 굉장히 예뻐요. 한번 콜라 마셔를 볼까요? 도온 반반 콜라 마셔 크게 도온 또는 치킨 반반 술 마시고 크게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기에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미운 다툼 시기질 그 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도온 반반 술 마시고 크게 이러면 엔딩이 되고요. 우리 서로 사랑해 도온 반반 술 마시고 전주 G에 진을 치면 바로 전주가 돼요. 솔라시도 크킥 전주나 엔딩을 활용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도온 반반 솔라시도 크킥 레도시도 드림을 남겨 브레이크 킥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띠고 놀아요. 이처럼 밝은 얼굴 브레이크 킥 있으세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C를 먼저 치는 거야. 쿵 도메미 파피솔도 아니면 쿵은 하지 마요. 그리고 동시에 쿵 도메미 파피솔도 오른손 왼손을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쿵 도메미 파피솔도 엔딩
도를 치면 돼요. 전주다 그러면 풍도매미파미솔도 둘 브레이크 하면서 뒤에 증을 치면 바로 전주가 돼요. 그래서 풍도매미파피솔도도 많이 사용하세요. 브라스의 어떤 비밀 기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영탁의 찐이야라는 노래에 펑키 원 리듬으로 연주해 볼 거예요. 펑키 원 리듬은 성인 반주의 비밀 2권, 어린이 반주의 비밀 6권에 나와 있답니다. 말 리듬은 파인애플 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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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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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재미있게 또 정기적금 주택보금 이렇게 연주하셔도 좋으세요. 제가 쿵 도메미 파피솔도 브레이크 끼 레도시도 기법을 섞어가면서 영탁의 찐야를 연주할 건데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정말 레도시도가 들어갈까? 쿵 도메미가 들어갈까? 브레이크 끼기 들어가는지 한번 유심히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얼터들을 적용한 브레이크 끼기예요.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자 여기서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그런데요, 난 예뻐 정말을 웬만하면 그 키의 으뜸 화음이나 오도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모든 여태까지 가르쳐 드렸던 이런 기법들은 1도와 5도, C키 아저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C키 아저씨가 가장 사랑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C하고 G예요. 왜? 나비야도 C하고 G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C하고 G가 코드의 정말 대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코드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기법들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C심에서 마지막 브레이크 킥, 네 번째는 도, 온, 반, 반, 솔, 라, 시, 도, 크, 킥, 브레이크 킥과 섞은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쿵, 도, 메, 미, 파, 피, 솔, 도, 마지막에는 무엇을 했죠? 바로 난 예뻐 정말 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계속 영구적으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수업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힘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음악으로 행복하길 바라면서 조이승 교수의 1차부터 6차 라이브 방송의 하이라이트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